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가 빠르면 이달 내에 승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SEC가 이달 말까지 4개의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달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승인 거부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 9월 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호의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모두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비트코인을 금지할 생각이 없고 비트코인 ETF를 해당 부서가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승인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선 비트코인 선물 상장 지수 승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의 시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